네, 반갑습니다. 네, 오늘은 반갑습니다. 예, 일떡스님 만나 뵈러 왔습니다. 네. KBS 한민족 방송 전통으로 소리길러의 전통사랑 이웃사촌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. 이 코너에 우리 일떡스님 모시고 우리 것에 대한 말씀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일떡스님께 생각하시는 우리 전통에 대해서, 우리 것에 대해서 말씀 좀 주시기 바랍니다. 저는 아리랑 그 노래를 저는 저기 우리 전통에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무슨 아리랑 이러면 서로 뭐한 이런 게 많다고 하고 그게 좀 정적인 면도 있는데 그게 개인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할 때는 그런 개인 이제 정적이지만 또 이렇게 나가서 크게 보면 엄청 포용력이 넓더라고요. 이게 제가 해마다 3.1절 개천절 또 광복절 이럴 때 광화문 광장에서 제가 재능 기부 행사를 하고 있어요. 지금 한 4년 5년 정도 돼 갔는데 그거 할 때마다 보면 저는 이제 제가 할수 있는 게 바라 춤 나비 춤이니까 제가 그걸로 공양을 올려 드리고 있는데 다른 이제 분들이 오셔서 그 아리랑 노래에 맞춰서 막그춤 사위를 보면서 아 정말 저거는 전통이고 올해로에 좀 남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이제 그런 면도 있었고 또 제가 작년에 베트남에 그 백중 기도를 마치고 거기 베트남에 이제 거기도 이제 행사를 갔어요. 초청을 받아서. 그냥 거기서 일주일 정도 지장 기도를 이제 각 사찰마다 다니면서 했는데 하고 마지막 날또그 베트남에 제가 볼 자가 한 100여 명이 넘었고 또 저희도 여기서 간 사람도 한 30, 40명 됐는데 마지막 날 저희가 그럼 우리 화합되는 마음으로 아리랑을 하자. 이래서 이제 아리랑을 했어요. 근데 처음엔 그 사람들이 같이 따라 할까 좀 의구심이 났는데. 근데 저희가 한 번, 두번 하다가 나중에 점점 계속 하니까 어느새 다 따라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, 와, 이게 외국이고 우리나라고 몇번 부르면 금방 이게 화합이 되는구나 하고 환희심, 또 애국심 이런 게 타올라가지고 막 눈물이 나고 그랬었는데, 예. 그래서 그런 느낌을 받고, 아리랑은 참 우리한테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. 해외 나가서 포교 활동도 많이 하시고 그러셨는데, 우리 아리랑 말고 또 우리 것으로 같이 한 마음이 되거나 우리 한국을 알린 그런 사례들 좀 생각나시는지요? 네, 저희가 이제 어차피 스님이다 보니까 저희는 가면 이제 범패, 법음, 이제 바라 이런 걸 해드려요. 근데 저는 이제 바라, 천수 바라를 이런 말씀드리고 싶은데 바라 종류에는 한 8가지가 있어요. 많았지만 지금 대부분 이렇게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게 근데 이제 천수 바라라고 해서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려드리면서 중생 제도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바라춤이 있고요. 또 화이제 바라라고 해서 또 이제 관역할 때 회향하는 그런 의미로 또 있고 또 사다라니 바라. 그거는 이제 공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바라거든요. 그게 아까 이제 제가 그것도 오늘 모셔드렸는데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신중님 바라라고 해서 신중님한테 이 도량을 잘 옹호하셔서 이렇게 청정하게 해주셔서 영가님을 잘 모셔가라고 하는 그 신중 바라도 있고요. 네, 각가지 그런 바라로 해서 저희가 그걸 모시는데 그런 걸 하면서 이제 점점 이게 점점 짧아지는 그런 경향도 보이고 또 이 중에서도 막 빼고 간단간단하게 하는 그런 경향도 보이는데 계속 이렇게 유지가 잘 돼서 오래오래 좀 보존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일덕스님께서 지금 도심 안으로 포교원을 만들어서 덕영사라고 하는 이곳을 제가 신길동에 있는 곳을 찾아왔습니다. 덕영사 소개 말씀 좀 해주시죠. 덕영사는요, 저는 지금 여기 온 지는 지금 한 4년, 5년째 되고 있고요. 도심에 있다 보니까 시골을 갖지는 않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오시는 분도 이제 열심히 제가
기도를 해드리고 있고 또 오시면 편안해서 안 가시고 계속 계셔서 또 그런 면도 있고 그런데 이제 여기 말고도 물론 이제 파주에도 또 법당이 하나 있어요. 근데 거기는 제가 가끔 가고 제가 또 행사도 많이 가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는 좀 조금 가까운 데를 얻고자 해서 또 이렇게 하나를 또 자그만 걸 또 마련을 했습니다. 근데 예, 어쨌든 저는 오시는 분들 편하게 기도해드리고 또 기도가 엄마니 성취가 돼서 원하는 거 잘 이루시면 그걸로 만족하고 있습니다. 그래요. 네. 그래요. 네. 오늘 일터스님 찾아뵙고 저희들이 네. 도심 안에서 부처님 말씀과 네. 또 연불과 네. 가시는 분들까지도 아주 네. 모시고 계시는 네, 네. 예, 우리 일터스님 말씀 좀 들었습니다. 그런데 좀 어떻습니까? 지금 도심에서 활동하신 해오신 네. 그 이제까지 경험하신 바로는 좀 어떻습니까? 이렇게 이제 원래 저는 산에 있다고 네, 그러시는데 네. 요즘에는 보면 점점 이렇게 조금 도심으로 내려와요. 왜냐하면 몸이 불편해서 못 올라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사정이 있어서 못 가시는 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포교원이 점점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. 이제 보시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래도 도심에 있으니까 더 많이 오시고 예,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. 새해는 저희 신도부님들을 비롯해서 또 모든 우리나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다 심중 소고소문 잘 하시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네. 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일터스님. 네. 네. 네네. Yeah.